안녕하세요. 한서영입니다. 뉴 위닝 스토리 영어식 사고훈련 어순편. 오늘 영상에선 단어를 꾸며주는 다섯 개의 스티커 중 나머지 두 개인 투 스티커와 땡땡땡 스티커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다섯 개의 스티커를 자유자재로 쓰는 법을 연습해 볼게요. 투 스티커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말에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정도로 꾸며줄 때 쓰면 되는데요. 예를 좀 볼게요. 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 I don't have time to eat lunch. 난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 I don't have time to study English. 난 같이 점심 먹을 친구가 없어. I don't have friends to eat lunch with. 난 같이 술 마실 친구가 없어. I don't have friends to drink with. 난 말할 기운도 없어. I don't have energy to talk. 마지막 땡땡땡 스티커는요. 형용사나 전치사는 단어 뒤에 바로 붙일 수 있다는 이 규칙을 저는 땡땡땡 스티커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의식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영어 문장을 읽을 때 저절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말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땡땡땡 스티커를 활용할 줄 알면 같은 상황을 훨씬 세련되게, 즉 훨씬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에 나오는 저 여자 누구니? 라는 문장을 해볼게요. 지금껏 우리가 배운 스티커로 Who's the girl that TV에 나오는? 으로 하겠죠. 이 girl 자체가 TV에 직접 나오니까 that appears on TV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Who's the girl on TV만으로 같은 뜻을 문맥에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문장 뒤에 형용사, 전치사 같은 게 나오는 간단한 문장은 의식적으로 우리말을 먼저 정리하고 영어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아, 이 상황에선 이 서술어를 전부 다 번역하지 않고 훨씬 더 간결하게 쓸 수 있구나 하고 익히게 되는 거죠. 저기 흰 티셔츠 입은 남자는 누구니? 지난 영상에서 많이 했었죠? Who is the guy wearing a white t-shirt? 이 문장은요. Who is the guy in white? 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Men in Black, Lady in Red 같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빨간 옷을 입은 여인 같은 표현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들도 Children, ing 스티커를 써서 Riding a bicycl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Children on bicycle 하고 바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물로 가득 찬 항아리란 표현도요. ED 스티커를 쓸 때는 a pot filled with water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땡땡땡 스티커, 즉 형용사나 전치사를 바로 붙이는 그 규칙을 활용해서 a pot full of water 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 with를 쓰는지 of를 쓰는지는요. fill이나 full 단어가 정해주니 헷갈리면 사전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문장에 따라 다섯 가지 스티커 중 하나를 여러분이 배운 기준에 따라서 골라보세요. 나는 점심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투 스티커 생각하셨나요? I made a sandwich to eat for lunch. 점심으로니까요. 걘 한글로 외국인이라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 뭐뭐 써있는 할 때는요. ing 스티커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글자가 책이나 티셔츠 같은데 이렇게 써있는 표현할 때는 say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He was wearing a t-shirt saying 한글로 외국인. 이번에는요. 오늘까지 배운 이 스티커를 영어 동화를 활용해 공부하는 방식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좀 쉽다 싶을 정도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보며 처음에는 스티커가 쓰인 문장들만 유심히 살펴보세요. 전 평소에 On I Can Read Level 2 시리즈를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이 표현들이 우리가 이 목적에 맞춰서 공부하기에 딱 알맞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도서관에도 어지간한 곳엔 다 있고 쉽게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도 종종 책 읽어주는 영상의 형태로 이 책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오늘은 링크 하나 걸어드릴게요. 제가 영어 동화책 중에 다른 책을 가지고도 보여드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좀 새로운 책 A Bargain for Francis란 책을 한번 이용을 해봤어요. 이 책에 나온 표현을 바탕으로 필요하면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기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게 이 표현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소꿉놀이 할 때 쓸 닭이 찻잔 세트를 두고 델마란 친구가 프랜시스란 우리의 주인공한테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자기 플라스틱 닭이 세트를 비싸게 팔고 진짜 도자기 세트를 사서 그걸로 일어난 소동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쓸만한 표현들을 좀 추려봤어요. 내 건 안 깨지는 플라스틱이거든. 이때도 the sticker가 활용됩니다. Mine is plastic that does not break. 이 플라스틱 자체가 안 깨지는 할 때 that does not break 하고 바로 붙는 거 확인해 두세요. 너 지난번 생각나? Remember the last time? 지난번 언제? Which time was that? 연못의 얼음 처음 얼었을 때 이게 본문에 나온 문장이었고요. That was the first time there was ice on the pond. 이때도 the sticker가 쓰였어요. 이걸 우리 좀 쓸만한 표현으로 바꿔봤는데요. 저번에 네 직장 동료랑 같이 놀았을 때 That was the time I hung out with your colleague. 이때도 대시 생략된 겁니다. 나는 빨간색 그림 그려진 도자기 종류 좋아하는데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할 때 with 스티커 떠올리셨나요? I like the china kind with the pictures all in red. 여기서 보면요. 그림이 있는 할 때 바로 with 스티커로 China kind with the pictures 해놓고 그 뒤에 빨간색으로 라는 표현도 in red 우리 땡땡땡 스티커 쓰듯이 그냥 바로 연결해서 이어서 스티커를 두 개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식 사고에서 형용사 서술어 처리할 때는 have를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빨간 꽃무늬가 있는 닭이 세트 이러면 A tea set with red flowers on it 하고 우리 with 스티커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이 스티커를 활용하지 않고 문장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닭이 세트는 위에 빨간 꽃무늬가 있었다. 그럴 때는 It has red flowers on i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한테 칠만한 장난은 아닌데 이때 to 스티커가 쓰이고 있어요. That's not a very nice trick to play on a friend. 지난번에 나한테 네 닭이 세트 팔았을 때 나한테 한 짓도 괜찮은 짓은 아니었는데 이때는 the 스티커가 쓰이고 있습니다. That was not a nice trick. 어떤 거냐면 you played on me. 나한테 했던 그 장난 말이지. When you sold me your tea set.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막상 내가 이 정도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문들 구조를 평소에 한번 봐두시고요. 내가 쓸만한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쓸만한 표현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 책에서 얘네들이 거래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No backseas 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르기 없기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끝에 on this를 붙이면 이거 무르기 없기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No backseas on this. 이거 무르기 없기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